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한국인성문화원이 제공하는 지구환경에 의해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강의 주제는 제2단원 환경변화와 요인 중에서 제6장 공기, 토양, 물의 오염입니다. 그 중에 제일 먼저 공기오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공기는 우리가 한시도 없으면 못 사는 그런 중요한 것이죠. 공기 중에는 산소가 없으면 우리는 불과 몇 분도 살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공기가 오염이 안 되고 깨끗한 그런 공기를 유지하는 것은 우리의 인간 생활에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 활동에 의해서 생성된 여러 물질들이 공기 중에 배출이 돼서 오염을 시키고 있는데요. 특히 생물권, 생물이 살아가고 있는 그런 지역에 인간 활동에 의해서 배출하는 그런 물질 중에서 인간에게 그런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 좋은 영향이 아니라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들을 오염이라고 합니다. 인간이 만들어내는 게 여러 개가 있죠. 그런데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을 오염물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다시 1차 오염물과 2차 오염물로 구분합니다. 예를 들어서 화석연료인 석탄을 태워서 나오는 탄산가스, 이것도 오염물질입니다. 공기 중에 지구 복사선이나 태양의 자외선을 잡아서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그런 오염물질인데, 그 오염물질이 공기 중에 다른 물질, 예를 들어서 공기 중에 습기 같은 거, 수증기 같은 것과 만나서 CO2 탄산가스가 탄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탄산이 되면 그게 비에 쉽게 내려와 가지고 여러 가지 금속이랄지 석재 건축물이랄지를 부식을 시킵니다. 그렇게 탄산가스가 수증기나 물과 반응해서 떨어진 탄산 같은 것을 2차 오염물이라고 합니다. 1차 오염물에서 다른 것과 반응해서 생겨서 우리 환경에 영향을 주는 물질을 2차 오염물이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공장이 있죠? 옛날에는 이런 공장에서 나는 높은 굴뚝과 그다음에 많은 연기들이 국가가 발전하는 산업의 그런 현장의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지금은 이것은 공해 대상으로 생각을 하고 있죠. 여기에서 나오는 많은 그런 물질들이 오염물질이 돼가지고 우리의 공기를 더럽히고 있습니다. 그럼 이 공기 오염물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상당히 다양한 그런 오염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일 흔한 것이 탄소화합물이죠. 우리가 화석유를 많이 떼기 때문에 석탄을 떼건 또는 자동차에서 석유 휘발유나 디젤을 연소시켜서 혹은 화력발전소에서 석유를 가지고 화력발전을 하건 많은 그런 탄소물질, 탄소를 태워가지고 탄소의 산화물을 만듭니다. 탄소의 산화물 중에서 대표적인 게 이제 CO2, 탄산가스죠. 그리고 일산화탄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황해산화물. 황 같은 것은 석유에 많이 들어있죠. 원유 같은 데 많이 들어있어서 원유를 갖다가 분별정류를 할때 또는 원유를 분별정류해서 태운 그런 석유의 여러 가지 휘발유랄지 경유랄지 중유랄지 하는 것을 태울 때 이런 산화물이 나와가지고 공기를 오염을 시킵니다. 질소 산화물, 질소는 이 생명체를 유지하는데 뭐 단백질 같은 아미노산 같은 것의 구성 원소이죠. 따라서 질소는 매우 중요합니다만은 그 질소의 화합물 중에서 질소 산화물, NO, NO2, N2O 같은 질소 산화물이 우리의 오염물질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휘발성 유기물은 우리가 휘발유 있지 않습니까? 옥탄이 중심이 되는 그런 휘발유랄지 또는 그보다 더 분자량이 작은 메탄, 에탄, 프로판 같은 거. 우리 프로판 가스 쓰죠? 메탄이 있죠? 그런 것들도 사실은 공기 오염물이 되고요. 그 다음에 공기에 떠있는 입자들.
과거에는 몇년 전만 해도 그런 뭐 미세입자 아니면 그런 얘기가 없었죠. 그저 바람이 불어서 먼지가 나면 먼지가 공기 입자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아주 작은 입자까지를 공해 물질로 간주하고 매우 심각하게 우리가 조사를 하고 건강에 영향을 살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기에 떠 있는 부유입자. 부유입자는 꼭 고체일 필요는 없습니다. 액체도 아주 작은 액체가 되면은 공기 중에서 밑으로 가라앉지 않고 떠 있기 때문에 그런 농약을 뿌렸을 때 아주 작은 입자가 되면은 그게 일부는 이제 식물에 흡수가 되고 일부는 공기 중에 부유물로 남아가지고 우리한테 오염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광화학산화제라는 것은 대표적인 게 오존인데요. 공기 중에 있는 산소가 여러 가지 광화학 빛을 받아서 태양빛을 받아서 화학 반응을 해서 이제 오존 같은 걸로 만들어지는 그런 산화제인데, 이런 오존은 좋은 면도 있고 사실은 나쁜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중에서 나쁜 작용을 하는 것을 우리한테 오염물이라고, 나쁜 작용을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오염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물론 오존은 매우 인간에게 유익한 그런 역할도 합니다. 다음에 방사능 물질은 상당히 위험하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건 이제 원자 폭탄이 터지거나 하면은 방사능 물질이 나오고, 또 핵발전소에서 사고가 나오면 나온다고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자연계에서도 많은 방사능 물질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조절해서 우리가 그런 오염에 대처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러고 그거 말고도 몇 가지 이제 유기용 메랄지, 우리 공기에 들어가 있는 유해한 그런 오염 물질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우선 탄소 화합물부터 좀 살펴봅시다. 탄소의 화합물은 탄소가 공기 중에서 산소를 만나서 연소가 되면은 완전 연소가 될 경우에는 이산화탄소가 생깁니다. 완전 연소가 되면요. 그러나 공기 중에 산소가 모자라면은 불완전 연소가 돼가지고 일산화탄소가 생깁니다. 일산화탄소가요. 이둘다 오염물인데 사실은 이산화탄소는 독성이 별로 없습니다. 독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를 조금 마셨다고 그래서 우리가 생명에 영향을 받거나 건강에 나빠지거나 하는 건 없고요. 우리 몸에서 끊임없이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호흡할 때 이산화탄소가 들어오고 나가고, 특히 이제 우리가 산소를 마셔서 몸에서 글루코스가 다 분해해가지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나가는데, 그럴 정도로 우리 몸속에도 이산화탄소가 있고 공기 중에도 있습니다만은 이산화탄소가 자체 그런 독성은 없습니다. 그러나 일산화탄소는 얘기가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일산화탄소는 무생물질, 색도 없고 냄새도 안 나는 그런 기체지만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 다음에 냄새도 안 나는 그런 기체지만 이것은 강력한 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독성은 왜 나타나느냐면, 우리가 공기 중에서 산소를 흡입을 하면은 그 산소는 허파에서 흡수가 돼가지고 허파에는 그런 허파고리 같은 데서 혈액으로 얽맞아서 혈액에 있는 헤모글로빈이 그 산소를 우리 몸각 조직에다가 전달해 줍니다. 헤모글로빈이요. 그런데 일산화탄소는 어떤 성질이 있냐면 이 헤모글로빈과 잘 결합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소가 결합해서 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산소를 갖다가 결합을 그 헤모글로빈을 일산화탄소가 먼저 결합을 해가지고 헤모글로빈의 작용을 못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이런 헤모글로빈이 일산화탄소와 만나면은 헤모글로빈이 해야 할 일, 산소를 몸에 운반하는 그런 일을 못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 몸 조직에 산소가 공급이 되지 않으면은 몸에 여러 가지 에너지가 만들어지지 않고 몸에 활동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중독이 되고 그 중독이 심하면은 죽게 됩니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는 석탄을, 지금은 석유를 주로 많이 씁니다만은 석탄을 많이 뗐었고, 옛날에 뭐 구멍탄이라고 그래요. 옛날에 구멍탄. 옛날에는 그게 구멍이
19개였습니다. 지금은 25개인가 되지만, 그래서 그걸 19공탄이라고 그랬는데, 그럴 때 가지고 이런 연탄가스 중독에 의해서 죽는 사람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요즘 이게 가난한 사람들 제외하고는 그런 연탄을 19공탄을 떼지를 않죠. 떼지를 않지만은 옛날에는 대부분의 가정에서 이런 연탄을 뗐기 때문에 이런 오염에 의해서 일산화탄소의 중독에 의해서 죽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일산화탄소는 이런 공장 굴뚝에서도 나오고 또 자동차에서도 나오고 연소, 왜냐면 자동차가 석유를 연소시키는 거 아닙니까? 휘발유나 디젤을. 그런데 요즘에 이제 자동차에서는 기술이 좀 발달해서 그 배기가스에서 나오는 일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변환 촉매를 쓴달지, 촉매 또는 산소가 부족해서 불완전 연소가 돼서 일산화탄소가 나오니까요. 연료에다가 산소를 첨가해서 이런 일산화탄소 대신에 이산화탄소가 나오도록 그렇게 하는 장치들이 있어서 요즘에는 자동차에서 나오는 그런 일산화탄소 양을 많이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는 그렇게 뭐 이산화탄소도 뭐 색이 있거나 냄새가 있는 건 아니죠. 그런데 이게 독성은 없는데 이것이 왜 오염물이라고 그러냐면은 이산화탄소가 온실가스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온실가스. 온실가스는 다 나쁜 것이 아니라 매우 필요하고 유익한데 이것이 과다하게 될 때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온실가스가 하는 일은 적외선을 흡수했다 방출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지구 둘레에 대기가 있죠? 지구 둘레에 대기가 있는데 그 대기 중에는 탄산가스가, 이산화탄소가 뭔 역할을 하냐면은 지구에서 우주로 방출되는 지구 복사 에너지 있죠? 원적외선인 지구 복사, 앞에 장들에서 그런 걸 공부를 했죠? 지구에서 방출되는 원적외선을 이산화탄소, 탄산가스가 흡수를 합니다. 흡수를 해서 밖으로 못 빠져나가도록. 그렇게 하면 그 에너지를 품고 있기 때문에 대기의 온도가 올라가죠? 그럼 대기의 온도가 올라가면은 그 대기가 지표고, 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표면에 온도를 높여줘서 사실은 이런 이산화탄소가 없으면은 대기 중에 없으면은 우리의 대기의 온도가 상당히 낮아질 겁니다. 현재 지구 표면의 평균 온도를 한 15도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평균 북극도 있고 적도도 있지만 전체 지구의 그런 표면의 평균 온도를 한 15도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게 15도로 유지되는 것은 이산화탄소의 덕분입니다. 만약 이산화탄소가 없다고 그러면은 지구의 그 평균 온도는 마이너스 19도 정도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산화탄소는 마치 지구의 이불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럼 왜 이걸 오염물질이라고 그러느냐? 문제는 현 수준에 또는 과거 한 100년 전 수준의 그런 이산화탄소 양은 지구를 적절한 온도에 머물도록 하는데 도움이 됐습니다만은 이제 갑자기 산업혁명 이후에 화석연료를 많이 태우게 되니까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몇십 퍼센트씩 증가하게 됐습니다. 증가하게 되니까 그 지구 복사 에너지 같은 걸 과다하게 잡고 있어서 너무나 이제 두터운 이불을 지구가 두터운 너무나 두터운 이불을 둘러쓴 그런 결과가 되죠. 그럼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는데 그 온도가 많이 올라가진 않습니다. 불과 뭐 많이 올라가야 1도 2도 정도지만 그 1도 2도가 올라가는 것이 상당히 많은 지구에 영향을 끼칩니다. 예를 들어서 남극이나 있는 북극 또는 높은 산에 있는 빙하 이런 것들을 높게 해가지고 바닷물의 높이가 해면에 높이가 높아지고 그러면은 바다를 접하고 있는 그런 많은 세계적인 도시들이 있죠. 그런 도시들이 자꾸 물에 잠기는 그런 현상도 일어나고요. 또 기후 변화에 여러 가지 영향도 있어서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는 나쁜 물질이 아니지만은 그러고 이산화탄소가 없으면 또 무엇도 못 됩니까? 식물이 광합성도 못 하죠. 그러니까 상당히 인간을 지구를 덮게 해주는 그 이불도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생명의 원천인 그 식물체가 광합성도 할 수 있게 해주고 하지만은 문제는 이것이 과다하게 대기 중에 쌓이게 되면은 그것이
인간의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오는, 기후변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오는 그런 오염물로 간주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북경에, 요즘 뭐 북경에서 이런 현상이 많이 발생하죠. 그런 스모그 현상인데, 특히 북경에 이제 최근에 이런 자동차가 많이 늘어나면서, 이런 스모그 현상이 발생이 돼서 지금 중국 당국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북경뿐만 아닙니다. 중국의 많은 도시들이 지금 산업화가 되면서 이런 공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스모그는 이미 선진국에서는, 영국이나 미국 같은 데서는 1900년대 초기에 런던 스모그, 그 다음에 LA 스모그, 이렇게 해서 아주 유명한 그런 스모그가 있고, 이것이 이제 몇만 명, 몇십만 명의 그러면 사람을 죽게 하는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요즘에 이제 여러 가지 기술도 발달하고, 사람들이 환경을 생각해서 조절도 오게 해서 이제 런던이나 LA 같은 데는 이런 스모그가 줄어들었습니다만은, 이제 막 산업화되는 중국 같은 데서 이런 스모그 현상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다음에 황해산화물입니다. 황. 노란 고체 덩어리죠. 황이. 그 황이 타면 이제 SO2나 SO3가 나오는데, 이건 아주 독한 냄새가 나는 그런 가스입니다. 특히 이런 황산화물은, 이런 디젤 같은 그런 것을 연소를 시켜가지고, 연소에서 나오는 그런 연기, 굴뚝에서 나오는 그런 연기 같은 데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런 것은 달걀 섞는 냄새가 난다고 그러죠. 그래서 석유나 석탄 연소에서 나오는데, 이게 문제점은 이런 황산화물들은 황이랄지 질소랄지 인이랄지 하는 그런 산화물들은 호흡기에 아주 나쁜 영향을 줍니다. 폐랄지 호흡기에 나쁜 영향을 주고, 그 다음에 황이나 질소 같은 것의 2차 오염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SO2나 SO3 같은 것이 물과 만나면,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와 만나든지 비와 만나든지 물과 만나면은 황산이 됩니다. 삼산황이 물에 녹고 황산이 돼가지고, 황산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아주 강력한 산이죠. 그러니까 손에 황산이 묻으면 손이 다 벗어집니다. 다 버릴 정도가 되는데, 그런 황산이 돼서 그 황산이 안개나 비나 산성눈이나, 그 산성비, 산성눈이라고 그러죠. 그게 하늘에서 떨어지면은 그 지상에 있는 많은 금속 물질들이, 금속은 산하고 만나면은 수소를 발생하면서 녹죠. 그러니까 이건 작은 양이니까 녹진 않지만 그 표면이 다 부식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금속을 부식시키고, 공장에 있는 여러 가지 기계들이 전부 다 지금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금속들이 많이 있죠. 그런 것들이 부식이 되고, 또 불상이랄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석재로 된 많은 문화유산들, 이것들이 다 부식이 됩니다. 부식이 되고, 그게 또 물에 흘러가지고 시내나 호수에 들어가면은 그런 물들이 또 산성화가 되죠. 물들이 산성화가 되면은 중성 상태에서 살던 그런 수생식물들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황산화물이랄지, 다음에 나오는 질소산화물이랄지, 이런 것들은 1차 산화물 못지않게 2차 오염물질, 1차 오염물질 못지않게 2차 오염물질이 우리 생활에 큰 영향을 끼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다행히 요즘은 좀 기술이 발달해서 이 원유에 많이 이제 황이 들어있는데요. 원유에 있는 그 황을 갖다가 좀 줄이는, 제거하는 그런 기술이 있습니다. 그걸 탈황이라고 합니다. 황을 빼낸다고 그랬어요. 탈황 그런 시설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연소가 돼가지고 연기, 이런 굴뚝에서 나오는 그런 황을 제거하기 위해서 여기서 전기를 활용해가지고 정전기적으로 이 황을 모집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이 황을 여기서 제거를 하면은 그 황들은 다시 모아가지고, 황은 이제 황산의 원료니까요. 황산을 만들어서 산업적으로 쓸 수도 있고 하는 그런 기술들이 요즘은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질소산화물입니다. 질소산화물. 자, 질소산화물의 대표적인 것은 이제 NO, 산화질소죠. 산화질소인데,
NO 자체는 뭐 그렇게 큰 독성이 없는데 문제는 이산화질소가 이제 이산화질소가 되니까 문제고 그 다음에 아산화질소 N2O 이건 NO, NO2 이산화질소 이건 아산화질소라고 그러는데요. 이제 아산화질소가 온실가스입니다. 온실가스요. 또 살펴보면은 우선 산화질소는 이제 화석을 열려오면 생기는데 이건 뭐 색이 없는 기체고 산화질소 자체는 뭐큰 독성이 있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이 산화질소가 공기하고 만나서 산소를 더 흡수해서 이산화질소가 되면은 그 이산화질소는 갈색의 자극성이 있는 기체입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황해산화물과 같이 무엇을 기관지에 나쁜 영향을 끼쳐서 허파를 손상시킨다거나 천식이나 독감 같은 것을 감기 같은 것을 잘 걸리게 해준다거나 기관지에 염증을 만든다거나 이렇게 하는 오염물질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의 2차 오염물인 이산화질소가 물하고 만나면은 질산이 되는 거죠. 질산이 되는 건데 질산은 황산과 더불어서 아주 제일 강력한 산들이 이제 염산, 질산, 황산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산이 되고 이게 이제 산성비나 산성 눈이 돼가지고 내리면 아까 황화암물에서와 같이 그런 부식작용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이런 질소의 산화물은 광화학적 스모그의 원인이 됩니다. 광역 스모그의 원인이 돼서 그러니까 만약에 오존가스가 너무 많이 생겨서 어렵다고 그럴 경우에는 이런 질소의 산화물들이 작용하기 때문에 이 질소 산화물을 갖다가 잘 조절함으로써 이 광화학적 스모그를 좀 줄일 수도 있습니다. 불상이 있죠? 불상하게 보입니다. 다 부식이 돼가지고 깨끗하고 날래퍼질 않죠? 원래 만들 때는 아름다운 그런 불상이었는데 지금은 다 이렇게 부식이 됐습니다. 이 부식이 된 가장 이유는 큰 이유는 예를 들어서 세월이 많이 흘러서 비바람에 부식이 되죠. 비가 계속 내리고 그 다음에 바람이 불고 그것은 아주 적은 양의 부식이 되지만은 만약에 이 빗속에 아까 있는 황산이랄지 지금 있는 질산이랄지 탄산가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녹으면 탄산이 되는데 그런 산성비 같은 게 내리면은 이게 부식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집니다. 빨라져가지고 이런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아산화질소는 이것이 이제 대표적인 온실가스입니다. 우리가 온실가스 하면은 제일 흔한 것이 이제 물이 아니라 수증기. 수증기가 그런 온실가스 역할을 하고요. 온실가스는 지구의 이불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지구 주변에 있어서, 지구의 복사선을 흡수해가지고 대기를 따뜻하게 해준다고 그랬는데, 그 수증기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탄산가스, 이산화탄소. 그러고 이제 소량 있는 아산화질소랄지, 다른 메탄이랄지, 다른 여러가지 5대, 6대 그런 온실가스가 있는데, 아산화질소도 중요한 온실가스의 하나입니다. 이건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주로 나오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요즘은 기술이 많이 발전해서 촉매를 쓰면 이런 아산화질소가 분자 상태의 질소, 분자 상태의 질소는 뭡니까? N2죠? 그 다음에 산소, O2. 이렇게 분해하는 그런 기술이 있어서 아산화질소의 농도를 줄이고 있습니다. 다음에 휘발성 유기물. 우리가 휘발유 그러죠? 휘발유. 휘발유라는 것은, 원유를 온도에 따라서 정제해서 나오는 것 중에 그 낮은 온도에서 나오는 휘발성이 큰 그걸 휘발유라고 그러는데요. 자동차에 쓰죠? 그 휘발유의 제일 대표적인 물질이 옥탄입니다. 우리가 옥탄가가 높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이게 옥탄이고, 그 다음에 이것보다 분자량이 작은 것들은 메탄, CH4, 프로판, C3H8, C3H8. 이것은 이제 프로판, 메탄, 에탄, 프로판 그러죠? 이런 것들은 이제 기체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체 상태 탄화수소, 탄화수소라는 것은 탄소와 수소로만 된 화합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탄이나 프로파이나 옥탄은 모두 탄소와 수소로만 이루어진 그런 화합물입니다. 그래서 이걸 탄화수소라고 그러는데요. 이런 탄화수소는 휘발성이 많습니다. 휘발성이 많아가지고 그게 휘발에 대해서 나중에 나오는 그런 영향을 끼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휘발성 유기물 중에서 유기물이라는 뭐냐면 탄소의 화합물이라는 얘기입니다.
무기물은 탄소가 포함되지 않은 화합물을 무기물이라고 그러고요. 탄소가 포함된 그런 화합물을 탄소가 고리가 돼가고 또는 탄소가 사슬이 돼가지고 거기에 여러 가지 원소들이 붙어 있는 걸 유기화합물이라고 그러는데 그 중에 이염화 2불화메탄, 메탄은 CH4죠. 그 수소 4개가 염소 2개 오고 그 다음에 플로린 불소라고 그러죠. 불소 2개 오고 이렇게 치환된 그런 이염화불로 이건 아주 매우 중요한 물질인데 왜 그러냐면은 좀 이따 이것 먼저 설명하고 보겠습니다. 그거 먼저 할까요? 그러면 염화불화탄소라고 그러는데 이건 현대 와서 아주 중요한 물질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냉장고가 있었죠. 냉장고랄지 에어컨이 있었죠. 그럼 냉장고나 에어컨에 그 온도를 낮춰주는 데 쓰는 그걸 냉매라고 그러는데요. 냉매가 바로 이염화 2불화 메탄으로서 이것이 이제 증발하면서 주변의 온도를 주변의 열을 흡수하기 때문에 냉매가 되는데요. 그래서 냉장고랄지 또 에어컨이랄지 하는데 이런 걸 썼습니다. 그리고 분무제 있죠? 분무제는 우리가 뭐저 헤어 머리에 뿌리는 헤어 스프레이랄지 이런 다양한 스프레이가 있는데요. 또 그다음에 모기 잡는다고 뿌리는 스프레이도 있죠. 그런 스프레이를 쓰는 그 분무제로 쓰였는데 이것이 오존층을 파괴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근데 오존층을 파괴한다는 게 뭐고 이게 어떤 영향을 끼친 것인가는 조금 후에 오존을 설명할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존이 오염물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오존은 오염물 못지않게 아주 유익한 물질인데 유익한 물질을 파괴시키는 영향을 가진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이걸 못 쓰게 하죠. 뭐 선진국에서 많은 선진국에서 이걸 못 쓰게 하고 이거 대체 물질, 다른 물질로 이런 냉매를 불무제를 쓰고 있는데 이제 후진국에서는 아예 또 일부 쓰고 있고요. 선진국에서도 아직 일부는 쓰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지금 법적으로 못 쓰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탄화수들, 기체랄지 액체 상태의 그런 탄화수들이 이제 휘발이 돼가지고 액체랄도 휘발유도 이게 그냥 공기로 많이 기체 상태로 날아가는데 이런 것은 광학적 스모그의 원인이 됩니다. 아까 얘기했죠? 광학적 스모그는 뭐였습니까? 이런 탄소, 이런 산소가 O2가 광학 반응해서 O3가 된다고 그랬죠? O3가 되면은 그런 것이 작용해 가지고 스모그, 뿌연 연기 같은 그런 걸 만들어서 그런 스모그가 있으면은 뭐 시야도 가릴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호흡기에도 영향이 있고 많은 부작용을 일으키게 되죠. 그다음에 공기 부유입자 중에 뭐 제일 많은 건 뭡니까? 먼지죠. 먼지. 요즘은 다들 도시가 아스팔트가 돼 있고 건물들이 다 쓰고 해서 도시에는 이런 먼지가 좀 작습니다만은 포장이 되지 않은 그런 도로랄지 그 다음에 초원이 아닌 그런 뭐 사막이랄지 이런 많은 먼지들이 있죠. 그리고 검댕이, 공장 굴뚝에서 나오는 검댕이랄지 성면, 이거 성면은 아주 무서운 오염물질입니다. 그 다음에 소금 입자 같은 건 예를 들어서 도로에 겨울이면은 염화칼슘 같은 걸 뿌리죠. 얼지 말라고요. 그런 것이 도로에 있다가 나중에 자동차가 다니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 가지 먼지와 함께 그런 소금 입자도 작은 소금 입자도 공기에 부유입자로 뜨고 이런 건 고체지만은 고체 말고도 액체도 있다고 그랬죠. 황산이랄지 농약이랄지 이런 걸 주면은 스프레이로 주죠. 뿌려가지고 하면은 그중에 아주 작은 입자가 생겨서 그것은 일부 남으면은 공기에 떠다닙니다. 이런 먼지 같이요. 떠다녀서 공기 부유입자로 이런 것이 정말 우리 호흡기에 들어오면 아주 큰일 나겠죠. 이런 것들 특히 이제 성면 같은 것이 들어오면은 우리 몸에서 호흡기 이제 폐기종이랄지 폐암이랄지 뭐 이런 걸 유발하고 그다음에 허파 용량을 줄이고 호흡기를 자극해서 다양한 그런 호흡기의 질병을 발생을 시키는데. 이런 게 발생이 되는 가장 큰 원인은 이제 화석연료를 태우기 때문에 그렇죠. 연료를 태워서 그런 연기 같은 데서 나오고, 그다음에 도로에서 특히 이제 뭐 자동차가 달리면 아까 얘기한 대로 먼지도 나고 이런 염화칼슘 그런 입자도
따라나고, 그 다음에 건설하면은 건설 현장에 아주 먼지 많이 나죠. 그런 먼지 나고 하는 것들, 이런 작용에 생기는 그런 공기의 부유입자가 이와 같은 건강에 나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오염물이 되는 것입니다. 자동차의 배기물, 요즘은 이렇게 뭐 허옇게 나오거나 그러진 않죠? 허옇게 나오는 거 이제 제일 많은 게 이제 수증기가 나오는 거고요. 또는 오일이 타가지고 이렇게 허옇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이제 새카맣게 되는 것은 그 휘발유나 디젤이 불완전연소가 돼가지고 검댕이 같은 게 나오는 것이고, 하얗게 되는 것은 이제 오일이 타는 것이고요. 여기에 예를 들어서 질소의 산화물이랄지, 그 다음에 이제 공기 부유입자랄지, 이런 것들도 다 여기에 섞여서 나오기 때문에 요즘 이런 자동차의 배기가스를 조절하는 그걸 여러 가지 기술, 정매 이런 것이 사용이 돼서 요즘은 차츰차츰 좀 배기가스가 줄고 있고요. 그래도 근본적으로 이런 화석연료로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걸 뭘로 전기 자동차로, 또는 이런 화석연료 대신에 수소를 쓰는 수소 자동차로 바꾸고 있어서, 앞으로 이제 몇십 년 지나면 이런 자동차들의 대부분이 전기차 아니면은 뭐 수도차, 수소차 이런 걸로 전환이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광학적인 스모그라고 앞에서 몇번 얘기를 했죠. 여기서는 광학적 산화재입니다. 대표적인 게 오존이라고 그랬죠? 오존. 이건 광학적 스모그가 생기면은 거기에서 빛과 이런 여러 가지 오염물질 작용해서 뭐가 발생이 되냐면 오존이 발생이 됩니다. 오존이 발생이 되면은 오존은 O2 산소가 O3 하나 결합해서 O3가 되는 것인데, 오존은 우선 자극적이고 반응성이 큰 기체입니다. 오존은 굉장히 반응성이 큰 기체인데, 문제는 이게 호흡이 되면은 우리 폐 기관지 쪽에 자극이 되고, 그 다음에 염증도 생기고, 또 심장에도 안 좋고, 눈에 들어가면 시야에, 눈을 버려서 시야를 감소하고 하는. 그 다음에 식물도 이런 오존이 있으면 식물의 여러 가지 성장에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고무나 옷감에 이런 오존이 접촉이 되면 이게 손상이 됩니다. 손상이 돼서 이런 오존이 이런 많은 문제를 일으키지만은, 사실은 이게 오존이 공기 중에, 특히 어디에 있냐면 대류층의 상류 중에 오존층이라는 걸 형성하고 있습니다. 오존층. 층이라는 건한 띠를 이루고 있다는 얘기죠. 띠를 이루고 있는데, 그 오존층은 뭘 하느냐면은 태양광선, 즉 그런 태양의 전자복사선이죠. 전자복사선. 전자복사선은 가시광선, 그 위에 있는 적외선, 마이크로웨이브, 라디오파, 그 밑에 있는 자외선, 엑스선, 감마선, 이게 전자복사선인데, 그 태양이 쏘이면은 그 중에 있는 자외선을 흡수를 합니다. 자외선을 흡수해서 자외선이 지구에 떨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막아주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 자외선은 인간의 이제 피부에 닿으면 피부암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피부암을 일으키고, 피부를 이제 화상을 일으키죠. 화상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이런 인간뿐만 아니라 식물 같은데 하면은 식물이 말라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호주와 같이, 오스트레일리아 같이 아주 대기가 깨끗한 나라에서는 태양의 빛이 이런 오존층에서 자외선을 걸르긴 하지만 다 걸르지는 못하죠. 그 중에 많은 자외선이 떨어져서 호주 사람들은 피부암이 상당히 많습니다. 호주에는. 그래서 이런 영향을 끼치는데, 아까 산화질소 올때이 얘기를 했죠. 이 산화질소가 이런 오존의 행성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 산화질소의 양을 갖다 줄이면은 스모그를 줄여가지고 오존 발생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아까 염화, 불화, 메탄, 이게 냉매제로 쓰이고 하는 그런 가스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제 오존층을 파괴한다고 그랬죠. 그건 뭐냐면은 이 공기 주위에 대류층에, 대기의 대류권에 있는 그 오존층에
오존을 파괴를 하면은 구멍이 생깁니다. 요즘 남극의 오존층에 구멍이 생겼다. 가끔 언론에서 이렇게 보도가 되죠. 그 구멍이 생기면 아까 얘기한 대로 태양에 있는 전자박사선 중에 자외선의 많은 양이 지구로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 이런 부작용이 일으키게 됩니다. 부작용. 그래서 그런 물질들이 오염물질로 이제 간주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오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이산화탄소도 이산화탄소가 없으면 큰일 난다고 그랬죠? 왜 지구를 둘러싸고 있어서 지구의 이불인데 그 이불이 없어지면 지구가 꽁꽁 얼 거니까요. 오존도 사실은 무슨 작용을 하냐면 이렇게 지구의 자외선을 막아주고 적당한 양이 들어오게 하고 이런 조절을 하는데 이것이 적어도 문제고 그 다음에 많아도 문제고 많으면 이런 부작용들을 일으키고요. 이제 적으면은 또 자외선을 막아주는 그런 기능이 적고 해서 그러니까 이 지구의 그런 환경의 문제는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은 평형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현상을 유지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현상을 유지해서 안정된 상태가 돼야 되는데 갑자기 한 물질이 많아지거나 적어지면은 이제 그런 물질 현상이 생기는 오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많아지도 문제, 적어지도 문제. 탄산가스도 그렇죠. 많아져도 문제, 적어져도 문제. 그럼 공기 중에 있는 산소가 한 20%, 질소가 한 80%, 78% 이렇게 되죠. 그럼 야 공기가 이렇게 질소가 뭐 4분의 3이 질소인데 그게 전부 다 산소로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100% 산소인 그런 대기가 된다면은 이건 좋을 것 같아도 이건 큰일 납니다. 왜 그러냐면 요즘 산소가 되면은 한번 뭐 불이 붙었다 그러면은 이건 불을 끌 수가 없을 정도로 지구가 다 타버릴 거니까요. 그러니까 질소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서서히 연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구의 모든 현상은 지난 46억 년 동안 계속 지구가 지금 변천되 나가면서 현재 상태가 제일 좋은 상태가 되도록 그걸 유지를 했는데 인간이 갑자기 지난 100년, 200년 동안 땅 속에 있는 석탄이나 석유를 캐가지고 그것을 갑자기 많이 연소를 시키면서 공기 중에 탄산가스랄지 다른 아산화질소랄지 이런 다른 물질을 많이 배출시켰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부작용을 일으키는 균형을 깨버리니까요. 평형을 깨버리고 균형을 빼버리니까 그래서 모든 것이 평형상태로 균형 잡힌 상태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우리가 환경을 가꾸고 보존하는 그런 정책인 것입니다. 이 광학적 산화제도 여기서 생성되는 오존에 관련이 있는데 이게 적절한 양이 돼가지고 오존이 많지도 적지도 않게 해야 되는데 잘못하면 다른 물질 때문에 많아질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 다음 이거 말고도 앞으로 앞에 있는 탄화수 있었죠? 휘발유랄지 그거 말고도 공장에서 용매로 쓰이는 벤젠이랄지 사회마탄소 이건 벤젠 사회마탄소는 아닙니다. 색이 이렇게 있지 않으니까요. 이런 것은 벤젠은 이제 유기용매로 많이 씁니다. 유기용매로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사회마탄소를 제일 많이 쓰는 건 이제 드라이클리닝 업계에서 사회마탄소를 이렇게 쓰는데요. 또 산업에서도 많이 쓰이고요. 이렇게 사용하는데 이걸 사용하면 이게 노출이 됐을 경우에는 이제 암이랄지 요즘 이제 선천성 기형이 많아지죠. 어린애를 낳았더니 뭐 팔이 좀 하나가 없는 애가 나왔다. 손가락이 네 개인 애가 나왔다. 뭐 이렇게 선천성 기형들이 많이 생기는데 이건 왜 그러냐면은 이런 오염 물질이 우리의 그런 신체에 이런 소위 아이들이 생기고 그것이 또 출산하고 하는 그런 과정에 영향을 끼쳐서 그렇습니다. 결국 DNA를 변화시키는 거죠. 변화를 시켜서 이런 선천성 기형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중추신경에 영향을 끼고 그래서 공장에서 일을 할 때는 공장에서 이런 특히 유기용매가 있거나 하는 그런 공장에서 일을 할 때는 방독면을 잘 쓰고 이런 유기물이 호흡이 되지 않도록 잘 해야 되는데 이제 한 두세 가지 이유죠. 사람들이 무식해서 옛날에는 그래 무식해서 그런 것도 잘 쓰지 않고 일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이런 맨홀 작업을 할 때 그 맨홀 아래에 그런 유독 가스가 있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들어가서 죽는지도 모르게 죽는 그런 현상들이 있었는데 요즘은 차츰 이제 교육이 돼서 그런 건 줄어들었죠. 그 다음에 이제 돈이 없어서 가난해서 적은 회사가 돼갖고 그런 걸 못할 수도 있고요. 따라서 인간 생명보다 더 중요한 건 없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방독매랄지 그런 걸 잘 쓰고 이런 유해한 유기용매를 흡입하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될 것입니다. 다음에 방사성 물질 하면 우리가 뭐 원자폭탄 생각이 나죠? 원자폭탄이 터지거나 또는 핵발전소, 후쿠시마 핵발전소 분류가 됐죠? 그 다음에 체르노빌, 러시아의 체르노빌 제일 유명합니다. 그 다음에 미국의 드리마일 그런 핵발전소 사고가 3개가 지금 대표적인 그런 핵발전소 사고인데요. 이 사고가 되면은 거기에는 핵물질들이 노출이 돼가지고 이제서 방사성 물질이 많이 나옵니다. 라돈 요드 뭐 스트론튬 있습니다만 이건 이거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이걸 뭐 라돈 222 동위원소죠. 요드 131. 요드는 이제 131 말고 예를 들어 130도 있고 132도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요드 131이 방사성 물질이라는 얘기입니다. 라돈도 마찬가지고 스트론튬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어 라돈 같은 이제 암석에 들어 있고 그다음에 그 암석을 잘라 가지고 건축 재료로 쓰죠. 건축 재료를 쓰면은 암석으로 있을 때는 인간과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이게 나온다고 그랬지만 별것이 없지만은 건축재료를 쓰면 인간 환경에 바로 밀접해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라돈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라늄이 분기가 되면 이제 거기서도 라돈이 생기고요. 그럼 이 라돈은 이제 폐암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공기에 있는 오염물들은 뭐가 문제냐면 대개 호흡으로 우리 몸에 들어와서 기관지에 1차적인 영향이 있는 거고요. 일부는 이제 중추신경계랄지 생리계랄지 생식계랄지 이런 데 영향을 끼치지만은 대부분은 이런 호흡기에 영향을 끼치는 게 이 공기 중에 있는 오염물질의 그런 특성입니다. 그 다음에 요드 103 원자력 발전소에서 주변에서 좀 생기는 것이고요. 스트론튬 95인데 대기 핵실험을 하면 이제 스트론튬이 생기는데 이게 대기의 핵실험을 하면 이와 같이 버섯구름이 생기죠. 그리고 엄청난 양의 그런 먼지가 생겨갖고 이것이 위로 올라가는데 이 먼지들은 이제 위로 올라갔다가 떠있다가 가라앉기도 하고 또 그 즉석에 이제 가라앉기도 하면은 주변에 있는 그런 식물에 묻어 있겠죠. 식물에 묻어 있으면 그 묻어 있는 스트론튬 90을 갖다가 누가 초식동물이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럼 초식동물이 먹으면 그 초식동물 몸에 저장이 되고 그 초식동물을 다시 육식동물이 먹으면은 육식동물 몸에 저장이 되고 사람이 그런 동물이나 식물을 먹으면 사람 몸에도 이게 축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축적이 되면은 이런 방사성 물질은 암, 특히 갑상선 있지 않습니까? 갑상선입니다. 갑상선 또 뼈, 골. 이런데 암을 유발하든 왜냐하면 이게 몸속에서 이온화돼가지고 그쪽에 있는 이제 DNA를 변질시켜서 암을 유발시키는 그런 오염물질이기 때문에 방사성 오염물질도 아주 위험한 그런 오염물질입니다. 자 지금까지 공기 오염을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공기 다음으로 우리한테 중요한 게 뭔가요? 만약 공기가 없으면 우리가 불과 몇 분도 못 산다고 그러죠. 공기 없이는 몇 분도 살 수가 없습니다. 이제 며칠이나 몇 주를 못 사는 것은 뭡니까? 물입니다. 물이 없으면 우리가 아마 며칠은 견딜 수가 있을지 모르겠죠. 그러나 몇 주나 몇 달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물이 아주 중요한데 그 중요한 물을 오염시키는 다양한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물을 오염을 시킵니다. 제일 무서운 게 이제 전염성 병원제죠.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또는 뭐 길게는 뭐 100년, 200년 정도만 해도 이런 미생물이 존재한다는 걸 몰랐습니다. 박테리아나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없었으니까요. 이제 현미경이 나오고 현미경을 통해서 그런 걸 관찰하고 고매함에 따라서 이런 것이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만은 이런 전염성 병원체 그 중에 물
물을 통해서 옮아가는 전염성 병원체를 갖다가 우리가 수인성 병이래. 수인성. 물로 인해서 생기는 병. 그래서 수인성 병이라고 그러는데, 제일 대표적인 게 콜레라 같은 거죠. 그래서 유럽에서 그런 콜레라가 번졌을 때, 콜레라가 어떻게 해서 번지는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 뭐 박테리아나 바이러스나 이런 것을 알 수가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이것은 사람이 만지면은 옮아가는지 또는 공기로 옮아가는지, 처음에는 이런 콜레라가 공기로 옮아간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쥐가 퍼뜨리기 시작해가지고 일단 물이 오염이 되면 그 물을 마시는 사람들이 이제 계속 되는데 그걸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이제 영국의 어떤 학자가 그걸 연구를 통해서 아 이게 수인성이라는 걸 밝힘으로써 그러고 차츰차츰 이런 과학이 발달해서 미생물의 세계를 알게 됨으로써 지금 요즘은 이런 전염성 병원체가 매우 심각한 문제는 아니지만은 지금도 심각한 문제이죠. 질병을 일으킬 수 있고 병원에 가야 되고 그다음에 산소 폐기물, 산소 고갈 폐기물이 있습니다. 이건 물속에 들어가서 그 물속에서 산소를 소비를 하면은 물속에 사는 고기 같은 게살수 없게 만드는 거. 그 다음에 무기질, 오기질, 무기위험물, 오염물, 무기유기는 앞에서 그 기준이 뭐였습니까? 유기라는 건 뭐였어요? 탄소의 화합물을 유기물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탄소를 제외한 나머지 원소의 화합물을 무기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탄소만 이렇게 유달리 맞냐면은 탄소는 여러 가지 화합물을 만드는 탄소는 탄소끼리 결합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탄소가 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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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소 해갖고 이게 뭐 수십 개 또는 수백 개도 결합할 수 있기 때문에 탄소는 다양한 그런 화합물을 만들 수가 있어서 지상에 유기물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기물은 예를 들어서 칼슘이 있으면 칼슘 고체는 될 수가 있지만은 CaCO3 탄산칼슘 그게 결합하고 이렇게 탄소끼리 결합해서 새로운 어떤 화합물의 골격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산소도 마찬가지고요. 산소 잘해야 두 개나 세 개밖에 결합을 못합니다. 질소도 N, 질소 두 개, N2밖에 결합을 못합니다. 그래서 탄소는 C10, C20, C30, 이와 같이 탄소끼리 쭉 거니 뼈대를 이루는 것을 몇십 개라도 할수 있기 때문에 탄소 화합물이 많아서 특히 유기물이라는 그런 부류가 생긴 것이고 나머지 원소 다 합해서 무기물이라는 게 생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식물 영양 오염물. 식물 영양 오염물은 식물의 영향은 뭡니까? 식물의 영향. 우리 동물의 영향은 탄수화물이랄지, 단백질이랄지, 뭐 지방이랄지, 비타민이랄지, 이게 동물의 영향이죠? 식물의 영양물은 뭡니까? 식물의 영양물은 탄산가스입니다. 탄산가스와 또 먹과, 물과, 또 먹과, 태양 빛과 탄산가스와 물을 태양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엽록소라는 클로로필이라는 촉매가 작용을 해서 소위 포도당을 만듭니다. 그 포도당을 만들면 그 포도당이 모여가지고 이제 탄수화물을 만드는 것이죠. 그럼 그 탄수화물이 뿌리에서 흡수한 질소랄지 인이랄지 그런 것과 결합하면 이제 뭐또 되고 단백질도 되고 프로테인 또 지방도 되고, 그래서 식물성 지방, 식물성 단백질 뭐 이런 것들이 다 생기죠. 그래서 이게 식물의 오염물, 식물 영양의 오염물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퇴적물, 여러 가지 뭐 강물에 의해서 실려 온다거나 또는 다양한 퇴적물이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방사성물질 여기에 물 오염을 시키는 것도 오염이 물에서 되는 거지만. 그 오염을 시키는 물질 자체는 그 오염물은 공기 중에 있는 오염물과 많이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그 오염물이 공기 중에 들어가면 공기로 오염을 시키고 물에 들어가면 물을 오염을 시키고 토양을 들어가면 토양에 오염을 시키는 것이죠. 다만 물 오염 중에 좀 특색이 있는 게열 오염입니다. 물이 너무 뜨거워지면 안 되죠. 너무 차지면 안 되고. 그런데 차가워지는 것은 그런 경우는 되게 없고요. 물이 이제 뜨거워지는 문제가 있는데 물이 뜨거워지면 물속에 있는 그런 산소가 자꾸 줄어들어서 문제가 됩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이런 걸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전염성 병원체입니다. 제일 대표적인 이제 박테리아 바이러스죠.
그런 기생충, 아주 작은 기생충 같은 것도 있을 수가 있고요. 이건 주로 어디서 나오느냐면은 인간과 동물 배설물에서 나옵니다. 변입니다. 소변, 특히 대변. 대변을 통해서 우리 몸에서 밖으로 빠져나오는데요. 우리가 대변을 보면은 그 누런 뭐 덩어리가 있죠. 덩어리가 있으면 그 대부분은 한 3분의 2 정도는 물이고요. 물이고 수분이고 나머지는 사실은 그반 정도가 이런 소위 미생물입니다. 미생물. 그 미생물 중에서는 우리 몸에 유익한 그런 균도 있고 균이라고 그러죠. 그다음에 어떤 것은 우리의 해로운 균도 있고 그런데 그 해로운 균 중에 여러 가지 질병을 일으키는 그런 박테리아 같은 것이 포함되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티푸스랄지 콜레라랄지 이질, 간염, 주혈 흡충증이라는 게 아니라 이것은 혈액암수라고 조직을 파괴시키는 그런 특별한 질환이에요. 대표적인 게 장티푸스 콜레라 이질이니까요. 뭐 이런 정도로. 여러분 아마 기억이 제일 좋은 건 아마 콜레라일 겁니다. 장티푸스 콜레라 이질 같은 그런 병을 일으키는 전염성 병원체가 배설물을 통해서 물에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정화조에 있는 그 정화시설을 잘 함으로써 이런 것을 막고, 그다음에 요즘은 이런 인간의 변이랄지 동물의 변을 잘 재활용을 해서 농업에 쓴다거나 또 거기서 메탄가스를 뽑아서 쓴다거나 하는 그런 기술이 많이 있는데, 사실은 지금 이렇게 화장실에서 정화조를 만들어 쓴건 얼마 안 됐죠?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전부 다 푸세식이었습니다. 소위 푸세식이라고 그러죠. 그냥 이런 변소에 있으면 거기다 변을 보면 그것을 다 모아가지고 밭에다 뿌려서 다시 그 식물이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요즘은 인구가 늘어나고 또 생활을 편리하게 하다 보니까 다그 변을 모아가지고 아파트 같은 데서 정화조에서 정화시켜서 하수로 내보내는데요. 사실은 그것은 자연의 일반적인 그 순환 과정을 무시한 겁니다. 이 변들은 어디에 가서? 땅에 가서 미생물들이 분해해가지고 다시 무기물로 순환을 시켜서 다시 식물이 흡수하고 동물이 먹고 인간이 먹고 싸고 다시 미생물이 먹고 또 분해하고 하는 그런 자연의 원천적인 그 순환 과정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단절을 시킨 것이죠. 인간이 변을 갖다가 미생물한테 먹이로 줘야 되는데 그것을 정화조에서 그런 작용을 일으키고 그 정화된 이제 물이 완전히 정화가 되면 됐지만 잘안 되면은 계속 또 상수원으로 들어가서 이런 여러 가지 병을 일으킬 수 있는 것들이 되고 이걸 없애기 위해서 또 엄청난 돈을 들여서 정수작용을 하죠. 정수를 해서 그걸 수돗물로 만들어서 보내거나 공장에 용수로 보내거나 그런 것을 할 수가 있죠. 자, 이건 뭐, 사실 보기만 해도 역겹죠? 이런 호수 같은 데에, 이렇게 오염물질이, 뭐, 변 같은 게, 또는 공장의 폐수 같은 게 쏟아지는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게 많지 않으면은, 이 양이, 이 호수 전체에, 그런 생물체의 종류랄지, 물의 양이랄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많지만 않으면은, 사실은 이게 물속에 있는 뭐가, 미생물이 분해를 한다거나 또는 물속에 있는 다른 어류나 다른 것이 또 섭취를 한다거나 식물이 흡수를 해서 분해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여기서 분해가 돼서 그것이 다시 식물한테 이용이 되고 하면 되는데 문제는 다시 이것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이게 많이 나오면은 이게 감당을 못하고 결국은 그게 오염물질이 돼서 인간한테 여러 가지 부작용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물 오염물질 시키는 것 중에 요즘은 집단 그런 농장이 있죠. 집단 농장이 있어서 뭐 소를 또 닭을 움직이지도 못할 정도로 돼지도 마찬가지죠. 그 살지운이라고 아주 좁은 면적에서 그냥 먹고 또 알마이나라고 밤에도 불을 켜놓고 그렇게 인간이 동물을 지금 학대하고 있습니다. 학대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주 밀집된 그런 축사에서 많은 배설물이 나오죠. 많은 배설물. 또 공장에서 산화 폐수가 많이 나오죠. 도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엌에서 쓴 그런 오수들, 또 정화조에서 나온 오수들, 그런 것들이 다 모여가지고 어디 들어가면은, 호수나 강에 들어가면은, 거기에는 소위 호기성 박테리아라는 게 있습니다. 호기성은 산소를 좋아하는 그런 박테리아가 있어가지고, 그 박테리아가 이제 과도하게 성장하면은 산소를 좋아하니까 산소를 자꾸 없애겠죠? 산소를 없애면은 물속에는 지금 용존산소, 눈에 보이진 않지만 다 산소 기체가 녹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이다를 먹죠? 사이다를 먹으면은 사이다 속에 뭐가 많이 들어있습니까? 탄산가스가 많이 들어있죠? 그건 안 보이죠? 그러나 이걸 흔들으면은 탄산가스가 올라오는 것을 볼수 있죠? 막걸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막걸리 속에 탄산가스가 있어가지고 안 보이지만은 그걸 뚜껑을 열려고 잘못 흔들면은 위로 넘치죠? 거기에 가스가 들어있어서 그런데 물속에도 산소가 녹아있는데 그 산소를 이런 박테리아들이 소비해버리면 산소가 적어서 그 산소를 물속에 있는 산소를 먹고 살아야 될 고기들이 살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제 부영양화를 일으키는데 부영양화는 앞으로 제12장에서 아주 집중적으로 한 시간 동안 다룰 것입니다. 부라는 것은 옛날에 부정적인 그런 부가 아니라 부자하는 부입니다. 영양화가 많이 되는 그런 현상. 이렇게 영양화가 많이 된다는 것은 질소랄지, 그다음 암모니아랄지, 질산염이랄지, 인산염 같은 것들이 여기에 섞여 있는 인간의 배설물에도 그런 게 많이 섞여 있습니다. 암모니아, 질산염, 인산염이 많이 섞였으면은 그것이 이런 물속에 들어가서 식물의 영양이 많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많이 자라는 게 뭐냐면 조류, 녹조류랄지, 홍조류랄지 조류가 많이 자라면 그 조류도 무엇을 고갈시키냐면 산소를 고갈시킵니다. 그럼 결국은 뭐가? 수중생물이 살아갈 수 없게 하는 그런 영향이 있어서 이 산소 고갈 폐기물은 상당히 물을 많이 오염시키고 인간한테 영향을 주는 겁니다. 요즘은 특히 이제 선진국에서는 이런 인분이든지 그다음에 축분이든지 가축의 그런 변이든지 이런 걸 모아가지고 거기에서 메탄가스를 발생을 시켜서 그 메탄을 연료로 사용한다거나 또는 이것을 갖다가 다시 분해를 시켜서 인위적으로 분해를 시켜서 그것을 비료로 활용을 한다거나 하는 것이 있는데 앞으로는 점차 그래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자연계에서 우리가 순환이 일어나듯이 자연스러운 순환이 일어나니까요. 그러나 이것은 이제 기술이 있어야 되고 돈이 있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런 후진국에서는 그걸 잘 못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아주 후진국에서는 이런 처리를 오히려 잘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사람도 많이 살지 않고 변을 보면 그 모아다가 밭에다 쓰거나 또는 가축의 변을 모아가지고 그걸 연료로 쓰죠. 낙타의 똥이랄지 소똥이랄지 하는 건 아주 인도랄지 그러니까 사막 지역에서는 아주 중요한 연료로 씁니다. 그렇게 쓰면 문제가 없죠. 이제 문제는 어중간한 개발도상국들 그런 데서는 이런 걸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이제 선진국에서부터 이런 걸 제대로 활용해서 자연에 가까운 그런 순환을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녹조죠, 녹조. 녹조는 물속에 있는 그런 산소를 소비를 해가지고 녹조는 지금 영양이 많으니까 생긴 겁니다. 질산염이랄지 인산염이랄지 이게 많으니까 영양분이 많은 거죠. 식물로서는. 그게 식물의 영양이니까요. 질산염이나 인산염 같은 것이 식물의 영양이 많아져가지고 부영양화가 일어나면은 이렇게 녹조가 많이 생깁니다. 그럼 결국은 물고기가 못살 정도의 그런 환경이 되죠. 그 다음에 무기오염물. 무기는 아까 탄소를 제외한 나머지라고 그랬죠. 그 중에 우리한테 특히 해로운 것은 보통 우리가 언론에서 중금속 이렇게 많이 하죠. 중금속 중에 제일 나쁜 것이 이제 대표적인 것이 납입니다. Pb. 납. 그 다음에 수은, 카드늄, 크롬. 이건 한번 뭐몇번 읽어가지고 머릿속에 넣어두십시오. 납이랄지, 수은이랄지, 카드늄, 크롬. 납, 수은, 카드늄, 크롬. 이런 무기물이 중금속이 인간한테 나쁜 영향을 끼치는데,
기형아 출산 있죠? 생식의 영양을 끼쳐가지고 이런 기형아 출산을 일으키고, 그다음 이런 게 많으면 이제 먹을 수가 없죠. 그걸 먹었다가는 큰일 나니까요. 큰일 납니다. 그리고 이런 무기염은 산업 폐기물이랄지, 가정호수 쓰레기, 메리치, 침술주 그러는데, 쓰레기를 메리보르면은 그 쓰레기 메리폰 위에 비가 온다거나 해가지고 물이 들어가면 그 쓰레기 속에 있던 여러 가지 이런 중금속 같은 것이 밑으로 흘러나오는 걸 침출수라고 합니다. 침출수라고 그러는데, 이런 데 나오는 그런 무기 오염물이 상당히 물에 무서운 그런 오염물이고, 이게 증가하면은 이런 중금속이 증가하면 생물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식물 수확도 감소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도 이제 무기염, 무기산, 이런 것들이 금속을, 산은 다 금속을 부실 거니까요. 물속에 있는 어떤 장치가 있다고 그러면 물속에 있는 장치에 금속으로 된 장치를 갖다가 부식을 시켜버리는 것이죠. 그 다음에 유기오염물. 아까 유기오염물은 오히려 이제 뭐보다 물보다 공기 중에서 더 문제가 됐었죠. 공기 중에서. 왜 그러냐면 이게 휘발성이 크기 때문에 좀 휘발성이 작은 그런 유기물 기름이랄지 그 다음에 유기용매 농약 같은 거 이런 거 액체죠. 액체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농사를 지면서 농지에 쓸러나오거나 농지에서 또는 도시에서도 나올 수 있고, 도시 오수에서도 나올 수가 있고요. 왜냐면 세제 같은 걸 쓴다거나 할 수도 있죠. 그다음에 산업 폐기물로 나올 수 있는데, 또 사람이 인위적으로 그걸 뿌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호수나 연못에 그런 장구벌레, 모기를 박멸하는 그런 목적으로 이런 걸 뿌릴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은 그 수중을, 물을 오염을 시키겠죠. 이게 무기오염물, 유기오염물은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암을 유발하는 달지 중추신경계 기형아 이런 게 제일 대표적입니다. 암 유발, 그다음에 저 호흡기랄지 중추신경계 어떤 건 심장, 그다음에 기형아 출산의 원인이 되는 그런 걸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식물 영양 오염물은 식물의 영양이 되는 오염물. 이것도 질산염, 인산염, 아모늄염은 식물한테 아주 필수적인 것이죠. 그런데 왜 이걸 오염물이라고 그러느냐? 앞에서도 몇 차례 설명을 했죠? 어떤 물질이 적정한 농도일 때는, 오존도 마찬가지고, 탄산가스도 마찬가지고, 적정한 농도가 환경에 주변에 있을 때는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고 유익한 것입니다. 유익한 건데, 문제는 그것이 너무나 많거나 적어지면은, 물속의 산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속의 산소도 적정하게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그게 고갈이 되면 문제가 되는 것이고, 오존도 많아도 걱정, 적어도 걱정 그랬었죠. 이런 식물 영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질산염이나 인산염, 아모늄염, 이게 식물이 크는데 필요한 아주 필수적인 영양인데, 그래서 우리가 비료를 주지 않습니까? 또 이런 인산염 같은 경우는 세제, 주방에서 쓰는 세제 같은 거, 그다음에 샤워할 때 쓰는 세제 같은 데 이런 인산염들이 들어있는데, 이게 다 필요한 물질입니다. 그럼 문제는 뭐에서? 이런 게 과다하고 이게 있지 않아야 할 곳에 있거나 너무나 농도가 흐어나면은, 예를 들어서 도시의 그런 하수랄지 농장이나 정원에서 버려진 물, 가정호수 이런 것이 어디로 흘러가죠? 강이나 호수로 흘러가고, 그건 비료죠? fertilizer, 비를 fertilizer라고 그러는데, fertile은 이제 풍부하게 한다. fertilizer. 그렇게 되면 이제 식물 영양이 과다하니까 문제가 됩니다. 영양이 과다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녹조 파랗게 녹조가 폈죠. 초록색으로. 그리고 과다 성장을 하고 그러면 그게 부영양화가 돼서 이건 몇번 나올 겁니다. 부영양화가 되면 결국 용종사수가 감소되고 수용생물이 죽게 된다 하는 그런 고리가, 연결고리가 생기는 것이죠. 다음에 토양 침식입니다. 토양 침식이라는 것은 물이 흘러가면서 토양을 갖다가 침식을 시키죠. 토양이 흘러가면서 침식을 시키면 그 물속에 있는 작은 그런 입자들이랄지 하는 것이 호수에 들어가서 호수 물을 뿌연하게 할수 있습니다. 호수 물을 뿌연하게 만들면은 또는 호수에 가서 가라앉을 수도 있고요. 가라앉을 수도 있고, 침전이 될 수도 있고, 부유, 떠 있을 수도 있고요. 떠 있을 수 있으면, 호수가 뿌연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호수에 빛이 들어와서
그 수중 식물의 광합성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래서 수중에 있는 풀이랄지, 뭐 시아노박테리아랄지, 뭐 여러 가지 수중에 있는 플랑크톤이랄지, 식물성 플랑크톤이랄지, 이런 것들이 광합성을 해야 되는데, 광합성을 못 하게 됩니다. 못 하게 되면은 식물이 죽으면은 식물이 없으면 뭐가 살수 없습니다. 그 식물을 먹고 사는 초식동물이 살 수가 없고, 초식동물이 없으면 육식동물이 살 수가 없고, 육식동물, 초식동물이 없으면 인간이 살 수가 없는 그런 연결의 고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또 이게 침전이 돼가지고, 거기에 누가 있든 이제 농약이나 박테리아 같은 것들이 아울러 거기 침전이 될 수도 있죠. 그러고 이제 무서운 건 이게 침니라고 그러는데, 침니라고 그러는데, 이런 부식물들이, 부유물, 침전이나 부유물들이 차츰차츰 세워가지고 물의 통로랄지, 그다음에 저수지 이런 걸 차츰차츰 메웁니다. 근데 어떤 저수지 보면은, 여러분 마른 거 보면은 저수지 바닥이 별로 깊질 않죠? 처음 저수지를 만들었을 때는 상당히 더 깊게 만들었는데, 차츰차츰 이런 침전물이 쌓이다 보면은 저수지가 얇아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물의 통로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되면은 서식지가 파괴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살던 식물이 살 수가 없게 되겠죠? 없어져 버리면은. 그래서 서식지를 파괴시키는 그런 영역. 이게 침식에 의해서 물을 오염을 시키는 것들의 영향이고요. 그다음에 방사성 물질은 공기뿐만 아니라 물속에 들어가도 사실은 문제입니다. 그중에 이제 다른 하나는 방사성 물질의 원자력 발전소 같은 폐수에서 나오는 건데, 이것은 이제 원자 방사능이 아니고 뜨거운 물이 나와서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만은, 그거 말고는 나머지는 먹고 왔습니다. 공기 중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게 공기 식물에 들어가면 먹이 사슬을 거쳐서 결국 인간의 뼈나 갑상선에 그런 암을 유발한다고 앞에서 배웠었죠. 이런 원자폭탄이 터지면은 거기에 나오는 방사성 물질이 공기뿐만 아니라 물도 오염을 시키고, 또 나중에 뭣도 오염을 시키겠습니다. 토양도 오염을 시키는 그런 역할을 가져옵니다. 다만 방사성 물질이 물에 끼치는 그런 특별한 오염은 열오염입니다. 산업재해 쓰는 많은 물은 냉각을 시키게 냉각수로 씁니다. 냉각수에서, 제철소에서 뜨거운 그 철을 갖다가 냉각시키면서 물을 쫙 뿌리죠. 그럼 흔히 수증기에 일어나면서 냉각이 되는데, 그것들이 이제 오수로, 공장 폐수로 내려가면은, 물이 뜨거워지면은 액체는 뜨거워지면은 그 안에 녹아 있는 기체를 방출을 시킵니다. 사이다도 마찬가지죠. 사이다가 있을 때 사이다를 냉장고에 넣는 이유는 뭡니까? 청량음료를 냉장고에 넣는 건그 물에 녹아 있는 탄산가스가 밖으로 분출이 되지도 않도록. 맥주도 마찬가지고요. 막대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이것이 상온에 나오면 자꾸 탄산가스가 줄어들죠. 그래서 맥주나 이 청량음료를 갖다가 뚜껑을 열고 상온에서 오래 놔두면은 김빠진 맥주가 되죠. 김빠진 사이다가 되고. 그건 물속에 녹아있던 탄산가스가 다 없어져서 그렇습니다. 산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소도 아주 적은 양이 녹아있지만은, 그 적은 양, 그 산소를 물고기가 다 이용을 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그게 고갈되어 버리면은 수중생물이 제대로 살 수가 없어서 열오염도 큰 문제가 되고요. 어떤 건 또, 이런 물을 해서 열대지방에 사는 열대어가 있겠죠? 열대어 같은 것은 오히려 이걸 이용해서 키우면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온대나 한대지방에 사는 그런 고기는 물이 뜨거워지면 살 수가 없게 되겠죠. 그럼 이렇게 물이 다 오염이 돼서 나빠지면은 인간은 또그 물을 다시 이용해야 되니까. 지구상에 물은 엄청나게 많죠. 대양이 뭐 4분의 3이 대양이니까요. 표면에. 그렇지만 그 중에 97%가 대양이고 3%만 담수고, 또 담수의 대부분은 남북극의 얼음이랄지 지하수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인간이 쓸수 있는 그 물은 0.003%인가밖에 안 됐죠. 그러니 그 물을 갖다가 한번 쓰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재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염된 물을 또다 갖다가 뭘 해야 됩니까? 정수 처리를 해야 되죠.
정수리에는 어떤 때는 몇 가지, 어떤 때는 몇십 가지. 집에 있는 정수기도 필터가 뭐 하나짜리도 있고 두 개짜리도 있고 많은 건 뭐 네 개, 여덟 개짜리도 있고 그러죠. 그 각각이 다른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은 전염성 병원체를 제거하는 게 있고 어떤 것은 무기화합물을 제거하는, 어떤 건 유기화합물을 제거하는 거. 그렇게 다양한 그런 정수처리를 해가지고 우리한테 식수를 제공하는 것이죠. 그래서 서울물 아라수라고 합니까? 그다음에 대전에 와 보니까 대전은 뭐 이스수라고 그러더라고요. 모든 게 이스, ITS. 예, 그걸 붙여가고 대전에게 캐치프레이즈가 이스 모임입니다. 이스수라고 그러는데 그런 수돗물은 우리가 먹기에 아주 적정하다고 이렇게 선전하죠. 시청에서 선전하지만은 시민들은 어떻습니까? 그 말을 잘 믿지를 못합니다. 믿지를 못해서 수돗물을 그냥 먹는 사람은 이제 가라는 그런 사람이고요. 웬만한 중산층만 되면은 그 수돗물을 믿지를 못해갖고 어떻게 합니까? 거기다 돈을 주고 한 달에 뭐 만 원이나 2만 원, 3만 원씩 돈을 줘가면서 정수기를 사서 씁니다. 정수기를 사서 다시 정수된 수돗물이 정수된 것이죠. 정수된 수돗물 다시 정수를 합니다. 그럼 이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사실은 우선 단점은 돈이 들어가죠. 근데 문제는 그 수돗물에는 여러 가지 이제 미네랄 같은 게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많이 포함이 있다는 우리가 필요한, 몸에 필요한 만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정수기에 그런 필터들이 그 무기물, 미네랄 다 제거해버리면 나머지 그 정수기를 통해서 나온 물은 미네랄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또 이제 그 비싼 돈 주고 비타민에 들어있는, 종합 비타민에 들어있는 미네랄을 다시 돈 주고 사먹어야 될 그런 형편이 되죠.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이런 수돗물을 그냥 먹기가 정말 미덥지 않다고 그러면은 좋은 방법은 끓여 먹으면 됩니다. 끓여 먹으면 휘발성 유기물이랄지 전염성 이런 물질들이 다 죽으니까요. 그러나 끓인다고 해서 무기물이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요. 끓여서 이제 차를 끓여 먹거나 하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처음에 공기의 오염, 그 다음에 물의 오염을 했고 이제 토양의 오염을 얘기를 했죠. 공기가 오염이 되면 우리가 몇 분간도 살 수가 없고 몇 분간 살 수가 없는 게 살기가 힘들고요. 많이 오염되면 죽는 것이고요. 물도 마찬가지죠. 물도 오염이 되면 며칠간, 몇 달간은 살 수가 없고 그 다음에 토양이 오염이 되면 어떤 현상이 될까요? 토양은 우리한테 뭘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한테 식량을 제공해 주죠. 우리가 발을 딛고 살기도 하지만은 토양은 우리의 식량의 원천입니다. 그런데 토양을 그 식량을 갖다가 농업을 하는데 농사를 짓는데 그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뭘 씁니까? 비료와 농약을 씁니다. 비료는 아까 다양한 오염물이 됐었죠? 식물 영양소라는 오염물이 있습니다. 질산염이랄지 그 다음에 암모늄이랄지 인산염이랄지 하는 게 식물 영양소의 오염물질에 대해서 물에서 그게 많으면은 녹조가 생기고 부영용화가 생긴다고 그랬죠. 그렇게 되지만은 토양의 오염에서는 그런 비료가 물 속에 들어가는 거 그게 문제가 아니라 농약을 쓰는 게 문제입니다. 농약. 왜냐하면 농약을 쓰면은 농약은 상당히 독성이 아주 강하건데 그 강한 농약을 쓰면은 농약이 분해가 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과에다가 이런 농약을 뿌렸다. 그러면 그것이 수확하기 전에 그 농약이 한 일주일 정도 없어지면 다 분해가 된다고 그러면 일주일 전에만 그 살포하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살포하고 일주일이 안 지났는데 그걸 갖다 채취하면은 거기에 농약이 묻어가지고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농약에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잔류성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잔류성이라는 게. 그걸 뿌린 다음에 농약을 뿌린 다음에 얼마나 남아있느냐. 그럼 남아있지 않는 건 뭐냐면 분해되는 것이죠. 이도 땅에 있는 정말 우리 생명의 원천인 초록색 이것이 커서 이제 식물이 되고 결국 그것이 사이클 식물을 한 초식동물, 육식동물, 인간의 사이클에 돌아가고 인간은 다시 분해해서 무기물이 되고 하는 그런 시작의 한 점인데 이것들이 이제 영향을 받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게 농약을 하더라도 분해가 잘 되어버리면은 분해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생분해. 생물학적인 분해죠. 미생물, 박테리아 같은 것이 이제 분해를 시켜버리면 되는 겁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가장 자연스러운 분해죠.
생분해가 일어나가지고, 그 다음에 화학분해, 물속에 있는 물하고 작용해서 이제 분해가 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광학분해, 햇빛을 받으면 또 분해가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연스러운 이런 활동에 있어 그런 농약이 다 분해가 되어버려서 잔류가 되지 않는다면 별 문제가 없는데, 그 잔류성이 커지면은 문제가 되는 것이죠. 농약은 어디서 사용합니까? 농업에 사용되죠. 농업에 다행히. 그 다음에 우리 가정 정원에 같은 데서 사용하고, 그 다음에 과정에서도 살충제 쓰죠? 뭐, 모기약 있죠? 아, 살충제 슉 뿌려가면서 쓰는 그 모기약 같은 거 바로, 예, 모기를 죽이는 살충제입니다. 살충제. 사용을 하는데, 이런 농약은 세 가지의 종류로 나뉩니다. 앞으로 농약의 다음 페이지에 보면 농약의 여러 예들이 나올 건데, 그 예들을 갖다가 뭐 여러분이, 아, 그렇구나, 이해를 하기 위해 설명하는 거지, 그걸 암기하고 있거나 할 필요는 없고요. 그러나 농약의 종류는 여러분이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농약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요. 곤충을 죽이려고는 살충제. 쉽죠? 곤충 죽이는 살충제. 식물을 죽이는 살식사라고 않고, 이건 제초, 풀을 죽인다고 그래서 제초제라고 합니다. 왜냐면 풀을 옛날에는 다 호미로, 논에서도 그렇죠? 그걸 호미로 일일이 다 풀을 그렇게 했는데, 정말 풀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자랍니다. 조그마한 정원이나 조그마한 텃밭을 가지고 그걸 키워본 사람은 알 것인데, 정말 며칠만 안 가도, 며칠이 아니라 하루만 안 가도 가서 잡초라고 그러죠? 잡초라는 것은 우리가 수확을 하기 위해서 키우는 이외의 다른 풀들을 잡초라고 하는데, 잡초의 그 성장력은 엄청납니다. 그래서 식물을, 그 잡초를 뽑는데 굉장히 힘들었어요. 요즘은 이제 뭘로? 제초제라는 게, 제초제를 쫙 하니 뿌리면은, 논에다 제초제를 쫙 하니 뿌리면은 벼에는 영향이 없는데, 다른 소위 쌍뜨물 식물이죠. 벼는 호떡잎 식물이고요. 그 쌍뜨물 식물에 그런 풀들이 다 죽어서 농부들이 쉽게 농사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초제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토양에는 여러 가지 균들이 많은데, 그 균을 죽이는 살균제. 그래서 농약은 뭘 죽이거나, 균을 죽이거나, 제초제를 죽이거나, 살충제. 과수원에 여러 가지 이런 균 때문에 과수가, 포도랄지 또는 사과랄지 하는 것이 제대로 성장을 못 하고, 쭈그러지고 또뭐 작아지고 하는 그런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살균제를 많이 쓰는데, 이 살균제가 대표적인 농약의 하나라는 것이고, 이런 건 다양한 성분이 있고 화학 반응도 여러 가지 화학 반응을 하지만은, 우리한테 염려가 되는 것은 잔류성하고 생체 축적입니다. 잔류성은 이게 얼마나 남아있느냐. 될수 있으면 잔류성이 짧아야 되겠죠. 짧은 동안만 있고 빨리 분해를 해버리면은, 농약의 오염으로서 우리가 오염을 해주면 오염원이 제거가 되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잔류성이 크면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무서운 건 이제 생체 축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몸에 들어와서 배설이 돼버리면, 배설이 되고 문제인데, 문제가 없는데, 배설이 되지 않고 어떤 조직 속에 세포내 축적이 된다고 그러면 그것이 일정한 농도 이상이 되면 여러 가지 질병을 일으킬 수가 있죠. 그래서 축적이 잘안 돼야 되고 잔류성이 적어야 되고, 좋은 농약을 개발한다는 것은 강력한 살충력, 제초력, 살균력이 있으면서도 잔류성이 적고 생체 축적이 안 되는 그런 농약을 개발할 수 있다면 좋겠죠. 앞으로 기술이 발달하면 점차 그런 게 되는데, 가장 좋기는 유기농업이라고 해서 이런 농약을 쓰지 않고 아까 그 배설물들을 갖다가 잘 처리를 해서 다시 농업에 사용을 하고는 인간 원래의 그 자연적인 순환에 들어가는 게 사실은 제일 좋습니다. 제일 좋은데, 우선 그 전에 과학기술 발달로 이런 좋은 농약을 만들어서, 좋은 농약은 어떤 조건입니까? 빨리 분해되고 효과가 좋고 축적이 안 되는 그런 농약을 개발해서 농업에 쓰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논에 여기 제초제를 뿌리는지 그러잖아요. 뭐 살충제를 뿌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뿌리고 있죠. 뿌리면은 굉장히 이제 많은 범위에서, 옛날에는 조그마한 걸 가지고 좁은 범위에서도 했지만, 요즘은 기술이 발달해서 이렇게 모터를 달아 가지고 이렇게 광범위하게 뿌릴 수도 있죠. 뿌리면 이것이 공기 중에 있으니까 각각 공기의 오염물입니다.
공기요금을. 따라서 이런 걸 뿌릴 때는 방독면을 철저히 하고 옷도 이렇게 전부 다 이런 오염물이 몸에 침투되지 않도록 이렇게 복장을 철저히 하고 장화도 신고 해서 해야 되는데, 옛날에 어려울 때는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이런 것들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그냥 노출된 상태로 농약을 뿌려서 농부들이 정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병도 많이 걸리고 빨리 죽기도 하고 하는, 얼굴이 새카매져 가지고 빼싹 말라서 죽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어릴 때는 이제 많았는데, 지금은 이제 상당히 깨우치고 돈도 있고 해서 이런 준비를 하면서 농약을 살포를 하죠. 그럼 이제 농약의 유형, 여기 나오는 것들은 그냥 참고로 들어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DDT 같은 건잘 아시니까, 한번 다시 생각해 보면, DDT는 새나 물고기의 상말, 물에 뿌리면 고기가 죽으니까요. 그 다음에 새에 영향을 끼치는데, 이것은 알 껍질이 제대로 형성이 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새가 번식을 할 수밖에 못하죠. 사람한테, 포유류 같은 데한테는 독성이 별로, 이런 조류나 어류보다 약해서, 옛날 우리 어렸을 때 DDT를 소독원이라고 DDT를 쫙 흔히 뿌리고 가면은 어린애들은 그걸 막 따라가면서 좋다고 그 DDT를 마시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건 잔류성이 상당히 커서 수개월이나 수년이 있어갖고 사실은 안 좋은 그런 농약이죠. 안 좋아요. 그래서 요즘은 DDT를 못 쓰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개발도상국이랄지 또 일부 용도랄지 모기 박멸을 하고 하는데, 아예 또 완전히 안 쓰지는 않죠. 그래서 DDT는 굉장히 인간한테 유익한 그런 역할을 했죠. 우리가 6.25 전쟁이 끝나고 미군들한테 헌일 가운데 하나가 마을에 이제 DDT를 뿌려주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살충작용, 또 이나 진딧물이냐 이런 걸 전부 다 죽일 수 있도록 그런 살충작용을 했던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말라티온, 셀빈, 장뇌, 알레트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농약의 그런 종류입니다. 이게 합성 농약, 식물 농약, 유기인산, 이런 다양한 그런 농약이 있다는 것 정도만 알아두시고요. 이게 이제 어떤 온실 내에서도, 아니 온실이 아니라 어떤 식물들을 갖다가 이렇게 잘 자라고 병충해를 입지 않도록 계속 지금 방제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제초제, 아까는 살충제였고 제초제라는 건 풀을 죽이는 거라고 그랬죠. 풀을 죽이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풀에 닿으면 죽는 것이고요. 풀에 닿으면 죽는 것이고, 하나는 풀에 잎이나 뿌리로 흡수하면 죽는 것이고, 닿으면 죽는 것을 접촉성 그런 제초제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흡수해서 죽는 걸 시스템 제초제라고 그럽니다. 시스템. 이것도, 포유류나 조류보다 이것은 어류의 독성이, 제초제는 어류의 독성이 강하고, 체내에는 축적은 되지는 않습니다. 축적은. 그 다음에 살균제. 이건, 균을 다 죽이지는 못하더라도 균이 잘 성장을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살균제인데요. 살균제는 제초제나 살충제에 비해서 독성은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잔류성은 한 중간 정도 되고요. 그래서 이런 캡타인이랄지 이런 건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고요. 예방보호제,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방해하기 위해서, 성장을 방해하기 위해서, 이건 침투해서 죽이기 위해서, 이런 살균제를 쓰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들 말고, 농약 말고, 산성비가 오면 아까 뭐가 물속에서 상당히 오염을 일으켜서 문제가 됐었죠. 그런데 그 산성비는 토양에도 문제가 됩니다. 황산염이나 질산염을 포함한 그런 토양을 산성화시키죠. 산성화시키고, 그다음에 부유입자들이 토양에 떨어지면은 독성 있는 금속, 중금속 입자랄지 방사성 물질이랄지 그런 게 떨어지면은 사실 그 토양에서 생물이 자라는데 영향을 끼칠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공기의 오염, 물의 오염, 토양의 오염을 주요권이 살펴봤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시간에 살펴보는 그 공기오염, 토양오염, 물의오염에 관한 그 일부 강의를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이어서 이 공기, 토양, 물의오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